안녕하세요. 소년아라 모델 수지입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 하셔야 되잖아요. 작년 겨울에 이어서 올 겨울에도 양털 아우터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양털 아우터 6종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소년아라 안에 있는 양털 아우터 3개와 소년아라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가 꽤 많이 있는 거 아시나요? 필라랑 FCMM이랑 프랑켄보노 이 브랜드들 양털 아우터 세 종류를 총 6개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올 겨울에 어떤 걸 장만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플리스는 바로 짜잔! 필라의 팝콘 보아 플리스라는 제품입니다. 와, 이거 착용했는데 일단은 착용감이 정말 좋아요. 안감이 기모로 되어 있어서 부들부들하고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포켓 안에도 기모 원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같이 수족 냉증이신 분들은 굉장히 따뜻할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이 필라 로고가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짙은 그레이 색깔과 이 블랙 컬러의 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냥 밋밋하지만 않은 블랙 플리스고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 짜잔! 가슴에 여기 왼쪽 가슴에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어! 이 허리라인까지 포켓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와우!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강하죠? 살짝 내려 입어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양털 보면은 되게 좀 짱짱해요. 쉽게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잡아 뜯어야지만 뜯어지는? 당연하겠지만 여기 소매 부분 보이시죠? 또 이제 아우터 입을 때 소매 부분이 이렇게 펑퍼짐한 것들은 바람이 풍풍 들어와서 막 춥잖아요. 필라 플리스만의 이제 퀄리티를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안에 두꺼운 거 입으시는 분들 살짝 답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컬러를 블랙으로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 정말 데일리해가지고 활용도가 높잖아요. 지금 저는 여기다가 검은색 티셔츠에 제가 파리에서 입었던 데님 팬츠 일어나야 되나? 아니다. 아 이건 좀 아니다. 저라면은 여기다가 비니를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니랑 같이 써주면 귀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의 팝콘 보아 플리스 제품의 가격은 바로 99,000원입니다. 저처럼 체구 작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왜냐면 그렇게 막 엄청 길지도 않고 더 짧지도 않아서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짜잔! 프랑켄보노 기본 로고 양털 자켓 후리스 그리고 후드 집업이에요. 입자마자 제가 이거 지금 착용하자마자 느낀 거는 되게 두툼하다. 되게 아기공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짜잔! 모자까지 후드 집업이라서 근데 이거 살짝 털 날림이 있네요. 올리자마자 먼지가 살짝 날리는 게 보여요. 보면은 양털이 되게 몽글몽글하고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양털 자체가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털날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게 박시한 느낌이네요. 좀 크네요. 근데 또 엄청 귀여워요. 단이 조금 짱짱한 편입니다. 지퍼가 이제 오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퍼 여단쯤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프랑켄보노 로고가 왼쪽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너무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딱 허벅지 중간 이 모자도 딱 썼을 때 폭 안기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입기만 해도 귀여워진 마법이 있네요. 이거 교복템이다. 교복에 매치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너무 따뜻해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자면 안 됩니다. 프랑켄보노의 기본 로고 양털 자켓 후리스 후드 집업의 가격은 무려 55,900원입니다. 55,900원.
네, 이 정도 퀄리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두툼해서 따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아방한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매우 귀엽다. 교복 데일리템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소녀나라의 박시 양털 후드집업입니다. 바로 이 박시 양털 후드집업이 소녀나라 누적 판매량 5,000장을 돌파한 제품입니다. 역시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라이트 베이지 색상을 선택했고요. 가격도 저렴해요. 이게 얼마냐면 29,000원입니다. 이거 진짜 가성비 좋다, 근데. 아, 일단은 착용감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부드러워요. 촉감이 너무 좋아. 약간 이불 같아, 솜이불. 솜이불? 아, 양털 이불? 양면이 다 같은 양털로 되어 있네요. 필라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요. 털 빠짐은 별로 없고, 보이시나요? 이 부들부들함?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시보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손목이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도 오링으로 지퍼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도 있어요. 후드집업 줄. 모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모자 안에도 다 양털로 되어 있어서 귀까지 따뜻하게 덮을 수 있어요. 제가 체구가 좀 작은데도 정말 이렇게 핏이 딱 알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살짝 예민해가지고 막 따갑고 안 좋은 재질을 입으면 약간 뭐 일어나거든요, 가끔씩. 근데 이거는 절대 저렴하다고 해서 저렴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무겁지 않았어요. 되게 가벼워요. 팔랑팔랑. 겨울에는 여기다가 흰색 패딩에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검은색 패딩에 매치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29,000원에 촉감이 너무 좋아. 일단 촉감 하나는 제일 베스트. 짜잔! 템포 양면 후리스 집업이에요. 양면이라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착용해도 돼요. 무난한 듯 무난하지 않은 그런 컬러. 제가 이 제품을 사실 주말에도 착용했거든요. 주말에 이거 하나 착용하고 안에 되게 얇은 면 티셔츠 입었는데 그날은 유독 저녁에 되게 추웠는데 이거 하나 입었는데도 되게 따뜻했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따뜻하고 하나만 걸쳐 입어도 돼요. 하지만 더 추워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양털 빠짐 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따뜻한 색감에 꽂혀가지고 베이지나 브라운 혹은 진한 녹색 컬러를 약간 선호하게 됐는데 이게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컬러 배색이 포인트가 되는 아우터입니다. 저 일단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브라운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가슴에 이렇게 포켓이 또 있어요. 여기는 잘 사용 안 할 것 같지만 또 나름 들어갑니다. 카드 지갑 들어갈 때. 그리고 지퍼를 다 올렸을 때. 올렸을 때가 더 이쁘다. 올렸을 때 배색 포인트가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양쪽에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 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짜자잔. 양면 후리스 집업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지퍼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거꾸로도 뒤집어서 입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따뜻합니다. 왜냐? 양면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딱 포인트 컬러로는 예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컬러를 담당하기에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나쁘진 않지만 뒤집어서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템포 양면 홀스. 이거는 3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양면이라서 코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FCMM 빅 로고 보아 플리스 점퍼입니다. 예쁘죠? 무거워 보이잖아요. 아방한 느낌의 플리스 점퍼인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리고 안에가 엄청 따뜻해요. 왜 따뜻한가 봤더니 짜잔! 이렇게 안감이 루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겉에는 양털로 되어 있어요. 그 양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무늬 색깔 같기는 그런데 얘가 진짜 털 빠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촘촘하게 매여 있어요, 양털이. 소매 부분이 짱짱합니다.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짱짱해요. 그렇다면 밑단도 짱짱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밴딩이 느껴져 지금. 이거 뭐야 진짜. 그리고 양쪽에 포켓이 있고요. 이렇게 모자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플리스들이 다 지퍼 여닫음이 좋네요. 뻑뻑한 느낌은 거의 다 없어요. 지퍼를 딱 닫아보면은 FCM의 로고가 크게 박혀져 있어요. 딱 있어가지고 나는 FCM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다가 되게 귀엽네요? 저 이렇게 봤을 땐 몰랐는데 거울로 보니까. 그리고 살짝 빅사이즈예요. 저한테는 약간 빅사이즈지만 여기가 잡아주니까 그냥 팔 길이도 적당하게 내놓을 수 있고 아방하면서 귀여운 느낌입니다. 컬러가 저는 이게 그레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멜란지 컬러나 뭐 이런 그레이를 생각했는데 컬러명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레이는 아니에요. 확실히 녹차 색깔? 진한 그린이 아니라 엄청 연한 거 있잖아요. 채도가 연한.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는 컬러는 아닌 것 같아서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후그니 양털 후드입니다. 이제 블랙 컬러를 저는 가지고 왔는데 블랙 컬러의 장점이자 단점은 처음에는 이제 데일리 룩으로 잘 착용할 수 있다가 유일한 단점이라 하면 먼지가 많이 붙습니다. 그 점 유의해주세요. 일단은 입자마자 착용감이 너무 좋다. 박시 양털 후드 집업하고 포그니 양털 후드가 같은 재질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들부들하고 착용감이 되게 편하네요. 포근합니다. 이거 진짜 포근해 근데. 체면. 허기가 아니에요. 의자 소리입니다. 단추로 되어 있어서 다른 거에 비해 조금 유니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하나하나 매는 거는 살짝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추가 귀엽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 끝까지 한번 잠가볼게요. 지퍼가 아닌 단추로 되어 있어서 약간 후드 티로도 착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저의 스타일대로 한번 코디해봤어요. 이거는 소녀나라 판매되고 있는 쪽 빠진 면 팬츠고요. 제가 얼마 전에 파리 출장 갔다 왔잖아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노란 니트랑 같이 매치했던 캔디 니트 본거지인데 소녀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스타일대로 매치를 해봤고요. 이 포그니 양털 후드는 가격은 32,900원에 판매되고 있답니다. 가성비가 많이 좋은 양털 아우터를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포인트가 되는 걸 좋아하신 분들은 템포 양면 플리스 집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무난하게 하나쯤은 꼭 가지고 싶다, 데일리템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그니 양털 후드나 아니면 박시 양털 플리스 집업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같이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소녀나라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세 가지 중에 하나랑 그리고 소녀나라에 있는 기존 아이템들 중에 하나 베스트 1위를 각각 한 개씩 한번 뽑아볼게요. 네, 저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사실 휠라랑 이거랑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FCM의 빅 로고 플리스를 선택했습니다. 유후! 이게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가격은 프랑켄모나 비슷했지만 털 빠짐이 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예요. 그레이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약간 연한 녹차 색감의 이 컬러 때문에 다음에 소녀나라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양털 아우터 중에서 1위는 짜잔! 갈아입었어요. 1위는 바로 이겁니다. 박시 양털 후드 집업입니다. 네, 전체적인 걸 고려해봤을 때 가격 대비 이 아이가 제일 저렴한데 저한테는 사실 제일 좋았어요. 가성비 각 소녀나라에 있는 제품 6개를 같이 리뷰해보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양털들이 털날림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되게
부들부들하고 소재가 양털이기 때문에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는 아우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입고 나가기 정말 좋은 것 같다. 아, 올 겨울에 이렇게 양털이 빈서템 대란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씩 쟁여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한 양털 아이템들은 소녀나라에서 할인 쿠폰 코드 입력하시면은 여기에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아우터와 소녀나라 아이디를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양털 아우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마린모 여러분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볼게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겨울에 양털 하세요.